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엔 액면이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만 원, 오만 원, 명목 가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야.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이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자. 액면, 어디가 있어? 액면 가격 빼기 제조 비용 은 주조 차이 은 재정 수입. 1,000원 들여서 10,000원짜리 하나 만들었어. 여기에 10,000원이라고 써 있어. 1,000원 들여서. 그러면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난 얼마 벌었어? 9,000원 벌었어. 그 9,000원은 어디로 가? 국가의 재정 창고로 가는 거야. 됐을까? 당시 민간에는 미포, 즉 쌀과 배라는 물품 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포, 물품 화폐. 태종은 당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인 저화를 도입했다. 태종, 저화. 사슴서의 관장 아래, 태종, 저화, 사슴서의 관장 아래, 그 조직 이름이야. 1402년 최초로 저화 2,000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한 장의 명목 가치는 포한필 또는 쌀두 말에 맞췄다. 자, 이 종이 쪼가리 있으면 어디 가서도 포한 필, 쌀두말 바꿀 수 있어. 라고. 화폐 개혁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 저기 시골에 사는 할배한테 가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이게 쌀두말 지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순박한 농촌 할배라도 그 말을 믿어? 안 믿지. 믿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디가 있냐?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저화만 받는 가게를 만드는 거지.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주는 정책을 폈었다. 시장에 돈을 푸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백성들이 쌀 가져오면 저화 주면 돼.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로 딴데 가서 편하게 쌀두 말로 다시 바꿀 수 있어? 라고 해주면 되지. 국가가 물건을 사들이면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옛날에는 쌀두 말, 옛날에 쌀두 말의 가치와 지금의 쌀두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미포와 달리 저화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무슨 말이야? 저화 만드는데, 이 종이 쪼가리 만드는데 돈이 안 들어. 거의 공짜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배포 백성들이 저화 사용을 꺼리고 특성상 위조도 매우 잦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화제도가 안정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세종, 구리. 주화. 위조하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엽전이라고 할까? 엽전 자체가 돈이 돼.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위조하기도 힘들어. 사슴서의 관장 아래, 얘네들은 계속 돈만 만들고 있네. 1425년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한 문, 그러니까 엽전 한 개라고 합시다. 쌀한 대, 저화 2분의 1 장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주화 한 문이면 저화 2분의 1이지. 그러면 주화 하나 가지고 뭐살수 있었어? 쌀한 대. 태종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살수 있었어? 포 반필,
쌀한말살수 있었겠지. 태종대로 계산을 하면. 주와 저와는 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와의 정착을 위해서 저화의 사용은 얼마 후 금지시켰다. 그렇지. 단위가 다른 돈두 개가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뭐요? 돈이 또 나왔어? 옛날 건 어떡한디야? 쓸 데가 없디야. 아이고, 나라님이 쓰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네? 라면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서, 그렇지, 이 주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써. 이거면 쌀한대 줘야 되는데 쌀 가진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 그러니까 얘기하겠지. 아, 됐어, 안 돼. 이걸로 살 거면 쌀두 대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 이걸로 살 거면 쌀 반밖에 못 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다. 발행 5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세 문이 쌀한 대로 거래가 되고, 으! 화폐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어. 옛날엔 이거면 한대 줬는데 3분의 1대밖에 안 줘.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을 했다. 주화가 제작이 되면서 구리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이 상승해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한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일도 생겼다. 옛날에 이거 구리로 만들었거든. 근데 구리로 만드는데 지금식으로 생각합시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었어. 근데 구리 값이 올라서 이거 녹이면 3,000원이 나와. 그럼 이걸 돈으로 쓸 거야? 녹여서 구리로 쓰지.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기 때문에 세종은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은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서 주화를 환수했어. 왜?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거 동전을 줄이면 이거의 가치가 높아질 거잖아. 그래서 쌀을 풀고 주화를 사들여서 주화로 받았어. 하지만 백성들은 그게 땡큐였었던 거야. 왜? 집에 이거 여러 개 있거든. 근데 이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쓸 데가 없는데 나라님이 쌀로 바꿔준대. 낼름낼름 다 바꾸지.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가 않았다. 시장에 이게 10개 돌아다녔는데 한 3개밖에 안 돌아다니는데도 가격은 그대로야. 왜? 사람들은 계속 못 믿고 있으니까.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지. 쌀 대신 포를 화포로 삼는 백성만 늘었고 쌀 가지고 있어봐야 똥값 되니까. 주화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했었다.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로 인해 백성들이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이젠 백성들 입에서 소리가 먼저 나와. 아, 화폐 필요한데. 이렇게.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 상평통보. 이때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고 하고 명목 가치를 은한 양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괜찮나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왜? 딸랑 요것만의 가치를 정해놓으면 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은에다가 이거를 갖다 댔으니까 은의 가치가 올라가면 얘 가치도 같이 올라갈 거야. 근데 그 폭이 크지 않을 거거든. 좋은 생각이야, 이건.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서 언제든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야, 백성들 솔직히 새로 돈 만들었는데 못 믿겠지? 걱정하지 마. 가져오면 무조건 바꿔줄게. 이거야.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하고 있었지만 돈을 엄청 만들어 나니까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음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을 했고,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두 배를 늘려.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은한 양을 주화 백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확인했습니다. 됐을까? 그러니까 이거지. 초주단자전 몇 개? 400개 가져가야지 은 하나 주었는데, 이번에는 대형전 100개만 가지고 오면 은 하나 준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형전 1개는 초주단자전 4개지. 초주단자전 4개지. 대형전 1개는 초주단자전 4개야. 다섯 번째.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생각했어. 곧 화폐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다. 물건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거야. 아주 부잣집.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화, 돈. 얘는 쌀 팔고 돈으로 받아. 그러면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데 얘 창고에는 돈이 계속 쌓여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요거 동전 믿을 만하거든. 그러면 이거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얘는 가만히 앉아서 이거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옛날에는 쌀한말 주고 동전 하나 받았어.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 동전의 가치가 올라. 그러면 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 주면 쌀두개 얻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돈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 결과, 채무가 있던 백성들의 이자율은 높아지고,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쌀로 갚지 말고 돈으로 가져와! 주화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 예를 들면 두 대, 동전 한 개였었으니까 옛날엔 쌀두개 줘도 두대 주면 빚이 없어졌는데 쌀로 안 받는데 돈 가져오래. 근데 지금은 어떻게? 쌀두 대가 아니라 네 되는 줘야 동전 하나랑 바꿀 수 있는 거야. 죽어나는 거지.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입해야 했으므로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다. 나는 빚을 쌀두대 줬는데 갚을 때는 쌀네 대로 갚아야 돼. 그래서 임금님 생각했지. 야,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어? 시중에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더 찍어! 화폐의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1752년 영조 때 초주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이 되었다. 은한 양당 주화 백문이었기 때문에 중형전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100년이 넘게 이어진 상평통보 사용으로 거래 물품이 수단은 물품이 아니라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화폐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어휘 문제까지 있으니까 얘도 딱 6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저화, 당나무 껍질로 만들었죠? 오케이. 사삼선은 태종 때도 일했고 세종 때도 일했지. 저화와 조선통보는 특정 비율에 맞춰서 서로 교환 가능했죠. 저화 당시, 발행 당시 저화 하나는 포 하나, 쌀두 말. 이건 거저주는 선지네. 틀린 건 5번. 세종이 주화 제조는 중국의 주화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거짓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주화 제도가 안정적인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이거니까 중국이 먼저 정착해 있었지. 틀린 건 5번. 다음 상평통보가 발행되었었던 시기. 숙종 때네요. 상평통보 발행했었던 거. 뒤로 넘어가자. 1번. 상평통보에 필요한 재료 뭐였었더라? 구리. 구리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공급받았다. 맞죠? 전황 시기에 전황 뭐였더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었던 거. 전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경우. 시장에 상평통보가 돌아다니지 않아. 채무자가 물품보다는 돈으로 상환해 주는 걸더 선호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야, 쌀 가져오지 말고 돈으로 가져와. 했잖아. 1679년 발행한 상평통보는 지난해에 발행한 것에 비해 1문당 명목가치가 하락했다? 그럴 리가. 그 전에 발행했을 때는 은화 한 개에 400문인데 그 이후에는 은화 한 개에 주화 100개였었죠. 따지면 명목가치는 4배 상승한 거지. 옛날 돈 400개 줘야 은 하나 줬는데 새 돈은 100개 주면 은 하나 주니까 명목가치 올라간 거지. 떨어진 거 아니야. 명목가치 하락했다? 아니야. 오히려 4배 상승이지. 1678년 기준으로 은 2냥은 같은 해 발행된 상평통보 800개로 바꿀 수가 있었다. 그렇지. 1대 400이었으니까. 일부 부유한 상인의 집에 쌓여있는 상평통보의 수량이 늘수록 시장에 돈이 씨가 말랐어. 돈 하나 얻으려면 물건 많이 갖다 줘야 돼. 당시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매해야 했다. 맞는 말이지. 다음. 태종 시기에 정 실시했던 정책이다. 기역.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까? 관청, 시장. 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오면서 저화, 돈으로 주는 거지. 국가에서 물건을 사면 돼. 백성들이 만든 배를 저화로 매입했다. 샀어. 백성들이 저화를 지불하면 관청에서 국고미, 돈 받고 쌀을 풀었어. 완전 반대지. 달마다 녹봉으로 저화로 줬어. 월급을 돈으로 줬어. 시장에 돌아다니겠지.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화를 받고 관청에서 아니야. 반대짓을 해야 된다니까? 답은 기역디귿 2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영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쌓입니다. 왜? 돈을 만들수록 국가가 부자가 돼. 왜? 돈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졌지. 옛날에 돈 만드는데 1,000원 들었는데 지금은 100원이면 만들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900원 벌어 먹는 거라고. 정답 5번. 명목가치는 똑같은데 주화 제조 비용이 중영전이 더 적었기 때문에. 때문에 왜 구리 적게 넣었습니까? 다음 11번 문제 틀린 거는 4번이죠. 도모하다는 대책을 세우다. 통용하다. 두루 쓰이다. 빈번하다. 자주 잤다. 범용되다. 범 널리 쓰이다. 용이하다, 쉽다. 이런 뜻인데, D는 누구였더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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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울러 같이 쓰게 했다. D. 같이 쓰다. 같이 쓰다는 범용이 아니라 뭐 할까? 같이 쓰다. 나란히 쓰다. 나란히 쓰다. 병용이지, 병용. 범용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 문제 하나 봅시다. 좀 줄여볼까?
세종 때 주화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쌀한 대당 주화로 표시된 가격 1문 2문, 구리 1g당 1문 2문, 이렇게. 요 선상에서 움직이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이 되며 주화 1문에 구리 1g이 들어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위 그래프를 통해 세종의 주화정책 실패 현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A에서는 쌀한 대당 1문, 1문 만드는데 구리 얼마 들어? 1g. 구리 1g의 가치가 쌀한 대와 동일합니다. 괜찮지? 다음. 이후 주화로 표시한 물품 가격이 변한 B점 상황에선 구리 1g으로는, 구리 1g으로는 1문, B지점 어디가 있어? B지점 구리 1g으로는 어쨌든 걸려. 쌀한 대당 2문, 쌀두 대. 쌀한 대는 살수 있지만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져서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녹여서 써버려,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주화 1문을 팔아서 2문의 차익을 얻습니다. 주화 1문 팔으면 어떻게? 구리가 2g 나오겠지. 그쵸? 원래 이거 얼마로 만들었지? 1g으로 만들었지. 그러면 1g의 이익이지. 1g은 얼마의 가치가 있지? 2문이 아니라 1문의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4번이 틀리지. 2 빼기 1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점 B의 상황을 나로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원래 이 상태로 끌어오고 싶어 한 거지. 그런데 세종의 시도는 점 B의 상황을 가로 이동시켜 버렸어. 가로 이동시켜 버렸어. 가로 이동 버려시켰다라는 거는 어때? 포로 거래하려는 백성이 늘어나 주화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틀린 건 4번. 요 정도가 되겠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